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집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낡았어요. 이 집이 처음에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주에서 새 삶을 계획했던 이명식 씨. 비극이 찾아온 건 4년 전이었습니다. 피부염으로 주사 치료를 받던 이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건 40여 일이 지나서였습니다. 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염증은 척수로 번졌고 배꼽 밑으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님이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냥 그 들어서 옮기겠다고 그러지. 아휴, 나는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지. 그런 데다가 똥이나 세례번식 박박 싸대지. 시트 다 갈아야지. 옷다 똥에 싸서 또다다 버려야지. 처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오로지 그냥 울음만 뛰쳐나와, 울음만.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에 복받치는 울음만. 자, 편집! 바다와 하늘을 동경하던 자유로운 영혼. 궁금한 건 일단 도전해야 하고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에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만 10여 개. 경험을 밑천 삼아 새로운 사업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모든 건 물거품이 됐습니다. 도움의 손길 없인 일상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환상통에 마약성 진통제는 이미 처방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다리가 그 프레스 위에서 꽉 눌려갖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를 꽉 덤프 트럭이나 뭐 진짜 뭐 이런 차에 다리가 진짜 깔려갖고 그게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온열기에 올려놨다가 추워서 올려놓은 건데 근데 만약에 뜨거우면 이제 그 피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못 느끼니까 이것도 발가락도 절단을 하지 않으면 뼈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앞날은 더 캄캄하기만 합니다. 1년에 1억 나가는 거 쉬워요. 간병비에 다 죽어요. 가족도 다 죽고. 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24시간 아빠를 돌봅니다. 신이 두 손을 쓸수 있게 만든 건 아니 네가 알아서 끝내. 이래서 살려는 거다. 그러니까 두 손이 있을 때 가자.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 너무 힘들어서 나를 해내겠다고 하면 나를 쓰는 것밖에 없고. 이거를 가족이 처리해야 되나? 그런 거. 그걸 내가 남겨줘야 되나? 극단적인 생각에 떠밀리던 이 씨는 스위스의 한 단체를 알게 되면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스위스에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곧 스위스 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도움 없인 갈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타인의 자살을 도우면 자살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제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뭐 부모니까 꼭 잡고서 뭐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잖아.
꼭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꼭 처벌까지 해가면서 또 살아있고자 하는 희망은 버릴지언정 죽고자 하는 희망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난해 말 이명식 씨와 그의 딸은 존엄사를 허락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 씨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반신 마비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가실 수가 없어요. 가족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우리 현행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살방조죄는 벌금형도 없어요. 이 환자가 현재 존엄사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자기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현재 침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제발 이 악에서 제발 이 어지럼증 악에서 제발 저 좀 구원해주세요. 극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김민섭 씨도 스위스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병원만 다녔어요. 이 어지럼증 원인을 찾으려고. MRI를 한두 번을 찍은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뭐 탑 병원이라는 데 다 다녀봐도 다 원인은 없다. 어지럼증 이유가 없다. 어지러울 이유가 없다. 발병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어지럼증의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좌우로 우선 이렇게 흔들려요. 조금씩. 그 분명한 걸어도. 네. 일반 사람이면 이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흔들리다가 많이 심할 때는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당기고 그 밑으로 푹 꺼지고. 40년 가까이 병원 신세 한번 진 적 없었던 민섭 씨. 고통이 시작된 건 뇌출혈이 있고부터입니다. 열에 9분 사망한다는 뇌동맥류 파열. 긴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재활치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우 저 좋아. 그때는 무조건 살아야겠다. 근데 지금은 그때 오히려 차라리 편하게 잠들었으면 차라리 그때 잠들었으면 내가 왜 살았을까? 24시간 풍랑치는 배 위에 선 기분,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울지 마라. 살아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목줄도 매보고 벨트도 매보고 수면제 준비해가지고 그런 시도도 해본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못 죽겠더라고요. 죽는 것도 진짜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남들 눈엔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전쟁. 민섭 씨는 홀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스위스행이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그의 고통을 지켜본 친구. 민섭 씨는 친구에게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겨내야지라고 다들 했었는데 막 어느 날 막 둘이 같이 엄청 운져 있어요. 너무 지옥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네가 진짜 결심했으면은 저는 같이 가줄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살고 싶죠. 근데 힘들고 죽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이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신한테 메달로도 보고
근데 이게 평생 이대로는 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척수염 환자 이명식 씨. 그리고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김민섭 씨. 이들이 이렇게나 간절히 스위스행을 바라는 이유는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사망이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환자가 직접 또는 의료진이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한국인은 최소 12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왜 스위스로 가야만 했을까? 그들의 흔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PD수첩은 조력 사망한 한국인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스위스 북부에 위치한 인구 17만의 도시 바젤. 해마다 약 1,200만 명의 관광객이 기차와 시계 그리고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를 방문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조력사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숙객이 많다고 알려진 한 호텔.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한 바젤 지역엔 외국인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단체 두 곳이 있습니다. 조력사를 하러 온 이들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Because we are located here, yeah? So, uh-huh. I mean, the Pegasus is located in Lisle. Uh-huh. So, a lot of guests from all over the world which comes to finish by Pegasus, they sleep in the hotel. Also Asian or who from South Korea visit here a lot or not? It's not a lot of. Most from French, America. Okay. 이곳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생애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en you see the patient for last dinner? To be honest, when I see really old people which are tired of life, it's something normal. But sometimes I meet, once I was crying because this younger came, like the shiny room, you know? And then you feel a little bit more. Okay. When young people come, it's like, you know, you feel a little bit sad. A little bit sad, yeah, sometimes. 조력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젤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외국인들을 목격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I work over there, so I pass this every day. Usually people, older people will arrive, so mostly they do it on Fridays. So I see if I go to the office that elderly people arrive, you see the wheelchair and so on, and then the furniture car arrives if I come home from work. 간판 하나 없는 창고 같은 건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밖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Who are you? We are from South Korea. That's nice. Yes. A long way, huh? You wanted to make like film or video? Yeah, some. PD수첩의 취재 요청에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It's like just only the problem is at the moment somebody is dying. In this moment. In the next 10 minutes. 10분 뒤에 누구 돌아가신대요 여기서. 지금 조력 사살이 이 안에서 10분 뒤에 시행된다고 그래서 지금 좀 좋은 네. Right now they are singing all together. So and then I have to go in to help to open it. So yeah. 그렇게 창문 너머에선 또 한 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력 사망 후 시신은 바젤 시립 화장장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조력 사망 단체를 통해 삶을 마감한 한국인들도 이곳으로 옮겨졌을 겁니다. The name of the person who died.
6 Achtbestoffen Herzmütter, 6 Säcke. Und zusätzlich waren noch. PD 수첩은 기록이 남아 있는 한국인 3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아픈 몸을 이끌고 17시간을 날아 스위스까지 오게 됐을까? 그중 한 명인 허모 씨의 가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스위스 바젤에서 생을 마감한 삼촌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폐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식도가 협착돼가지고 음식을 못 드셔서 점점 몸무게는 빠지고 잠을 자면서 시트가 푹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막 그런 거를 겪으니까 하나 도저히 이 치료를 이어갈 수가 없겠다.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날 식사. 평소에도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컸던 삼촌. 암이 재발하면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조력 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인간답게 죽고 싶고 내가 결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먼 미래의 일로만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2021년 8월 허 씨는 스위스 바젤로 향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여행에 가족과 지인 8명을 초대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며 헤어졌던 아들도 1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살도 빠지시고 또 늙으셔서 실제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구나. 일단 어머니께 본인 되게 미안하시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고생을 내가 너무 많이 시켰다. 많이 시켰는데 그것만큼 내가 해주지 못해서 어머니, 너의 엄마에게 정말 많이 미안하고 저한테는 뭐 그냥 또 잘 살아줘서 고맙고 가족들은 허 씨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많이 울었죠. 많이 슬프다. 네,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안 되냐. 이게 참 너무 좀 힘든 게 오히려 스위스에 뵀을 때 너무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 한 불과 두세 달 전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저희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하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허 씨는 자신의 죽음을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빠는 그냥 삶을 포기한 게 아니다. 아빠는 뭐 우여곡절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가 이제 폐암 말기인데 굳이 연명치료나 이제 항암을 받는 건 무의미한 일인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이런 선택하는 것이기에 절대 이렇게 뭐 자살하는 게 아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일행은 조력사 단체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시 외곽에 있는 조력 사망 장소로 향했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약간 좀 깔끔한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장소가 있고요. 가족들은 허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도 이제 더 이상 말을 그만하자라는 말을 차마 아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촌이 나 이제 갈게. 그는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밸브를 열었고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자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헤어짐만을 생각한다면은 견디기 힘든
그런 거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결정을 하고 또 편안하게 혹시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랜 취재 요청 끝에 한 조력사망단체가 PD수첩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2011년 설립된 조력사망단체 라이프서클. 조력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PD수첩 카메라에 공개했습니다. All these things are made from gifts from people. 응접실 한편엔 환자들이 건넨 선물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Like all handmade by a person who died with our help, like handmade from lady from China. And this here is family members who write how much they are happy that they or their loved ones have been able to die. Huh? Yes, very nice. Arigato. 그녀는 조력 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며 환자가 임종을 맞는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The patient will be here on the bed, and we put this intravenous needle to the a little thing that we put in. Then we must do ask the questions. Why did you come here? And do you know what is happening when the perfusion open? And then I say, if you like to die, you are allowed to open the perfusion now. The patient will do like this. 밸브가 열리면 치사량의 수면 마취제가 관을 통해 환자에게 주입된다고 합니다. And after 30 seconds, he falls asleep. And then 2 minutes, and he dies. They doesn't feel the pain? No, nothing. Nothing at all. We had one man from the US with multiple sclerosis. Mm-hmm. And he turned his head to his wife and said, if there is a second life and I can choose a wife again, I will choose you once more. 조력사 후엔 경찰과 검시관이 방문해 사망 현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Is the person who has died really your son? Mm-hmm. And then they have to sign, yes, 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Mm-hmm. Yes, this is our son. Mm-hmm. And that's it. The Swiss law is you must be of sound mind and you must be able to open the perfusion or drink yourself. The one who is helping you is not allowed to gain more money than in his usual profession. That's it. So even a healthy person could have assisted dying in Switzerland. But you need a prescription of a doctor for the medication. The medical association's law says that you must suffer from a disease or handicap. You must be of sound mind, of course. You must not be influenced by anybody else. Your wish to die must be of long duration and well reflected, which means if your husband dies and you fall into a depression because of that and you say, I don't want to go on living anymore without him, you're not allowed to be accepted. 이 조력 사망 단체를 운영하는 에리카 씨는 20년 넘게 말기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죽음을 돕는 이유는 뭘까? And it is called that you are allowed to die because it is my father. In 2005, my father, he tried to suicide himself because he had a stroke. And
he did not succeed with the suicide, and then he told us that he wants to kill himself by jumping under the train. Mm-hmm. And as a doctor, you have problems to accept assisted dying, but you do not want your father to jump under the train.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살 대신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2 days before he died, before the assisted dying. I asked him, are you looking forward to your death in 2 days? And he went like this, oh yes, yes, yes. And in his face you can see the expression of happiness. Voters in the Swiss city of Zurich have decided against proposed bans on assisted suicide and so-called suicide tourism. Nearly 80% of those who voted. 스위스 국민들이 조력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 결정권 때문입니다. 2011년 취리주가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조력사 금지엔 주민의 84.5%가 외국인 조력사 금지에는 주민의 78%가 반대했습니다. There have been several votes concerning assisted suicide and restrictions to it or no restrictions to it. Depends on your position. But the overall topic is a very liberal regulation was always wanted by the voters. So the population itself said, no, we don't want any restriction. Or the restriction itself that came up was not wanted or did not came into the regulation itself. 하지만 스위스 내부에서도 외국인 조력 사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스위스 의학 아카데미는 조력 사망의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를 어길 시 의사협회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외국인 조력 사망이 가능해진 건 1998년 조력사를 돕는 단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전 세계 100여 국에 12,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조력 사망 단체 디그니타스. These are all the folders of people who have signed up for membership. They are all in these green folders. The next stage is, for example, if they request the preparation of a physician-supported assisted suicide, the file is taken from the green folders to the white folders. And finally, the pink folders over there and here, these are all the folders of people who have made use of a physician-supported assisted suicide. 지난 25년간 3,4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인 회원도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는 12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In 2016, the first Korean person came to Dignitas for an assisted suicide. And since then, it was 5 more people up until today. Last year, 2023, we had 3 Koreans coming for a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reasons is always the same, you know. It's some suffering. Considering that having the choice over your own end in life, just as much as having choices in your life, is a basic human right and freedom,
They are not dependent on the color of the passport or the country you live in. 자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인의 죽음을 돕는 이유는 뭘까? Dignitas only do this work because nobody else is doing it. If what is possible here in Switzerland would be implemented in Korea, then nobody from Korea would call Dignitas. They could make use of a last human right at home. 얼마 전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죠.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조력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4년 전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조력사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조력사를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위헌 결정을 받으며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016년 조력 사망을 법제화한 캐나다는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게도 허용돼야 한다며 가장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스위스 조력 사망 단체들은 존엄한 죽음이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죽음이고 이런 결정을 스위스가 아닌 한국에서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걸까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화두가 된 요즘. 모든 세대들에게 호평을 얻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어째 그리 말을 하노. 아이고 못됐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의 우정을 담은 영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주인공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은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기 경력만 도합 131년에 달하는 베테랑 원로 배우. 영화를 찍으며 두 배우도 생애 마지막 여정인 죽음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 7개월을 그냥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항상 문 쪽에다가 시선을 두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거를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니까 또 이제 산소통이 있고 음식도 하나도 못 먹으니까 이 콧줄로 음식 먹고 그 이튿날 가면 옆에 침대가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저께 3시에 가셨다 그러고 겨우 이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 그거는 삶이 아니지 않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으로 이거는 정말 가는 길밖에 안 남았는데 사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럴 때 나를 정말 끝내줬으면 그냥 한 일주일만 쫙 앓다가 내가 편안할 대로 괜찮다 하는데 그냥 자는 듯이 갔으면. 난 그 네덜란드 그 전 총리가 둘이서 손붙잡고 그렇게 가셨대는데 아 여기는 그런 제도가 있어? 너무 부럽더라고.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자식들하고 다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고. 우리 사회의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건 15년 전. 1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9년 최초로 존엄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의미한 신체 치명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침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이른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시행 5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바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힘들잖아. 막 웃고 막 저거 심폐소생술하고 그런 것도 싫고 조용히 편하게 가고 싶고 또
또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5년 전 세상을 떠난 윤정실 씨의 아버지. 말기암 환자였던 아버지는 연명치료 대신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딱 들어가신 지 3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일주일 정도 지나갔을 때 갑자기 식사하시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어디 아파? 어떤 의사? 그랬더니 연명의료를 좀 포기한 그런 게 담당이 있다더라. 딸은 아버지의 생전 육성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 문제에 사실은 치료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당신이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선택이 존중받기를 바랐습니다. 하루라도 더 보고 싶죠. 한순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 후회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죽음이죠.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아버지는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정말 행복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고통에서 곧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가신 거죠. 마지막 아빠의 모습은 참 편안해 보였어요.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바라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나왔어. 나 알아보겠어? 못 알아봐? 기억은 나지? 응?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뇌출혈로 쓰러진 형은 8년 넘게 일어나지 못하고 코에 끼운 L튜브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알아? 지금? 응? 2024년도야. 응? 집에 가고 싶어? 아파. 짠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건강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8, 9년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냥 자다가 갔으면. 그 마음뿐이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그냥 자다가 갔으면. 현재 법률로선 형은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거의 죽음에 임박해 있는 임종 직전 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존엄사를 주장하는 분들은 내가 곧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리적인 생명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임종 직전이라든지 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는 존중해 주는 것이 존엄사 입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2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조력 사망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2017년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과 또 어머니 당신도 이제 세상을 내 생명이 다한 것 같다. 병원에서도 일주일 살면
많이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아, 어머니는 집에서 내 마지막을 좀 보내고 싶다 했는데 에, 네.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찬성 여론은 높았습니다. 법안 발의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사망이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와 생명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윤리가 맞서고 있는 존엄사 논란. 이미 네덜란드, 뭐 캐나다 이미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은 어떻게 왜곡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말기 환자에게만 대상을 했더니 불치병 환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기 환자는 기간이나 그나마 짧지 우리의 고통받는 기간은 너무 길다. 우리에게 허용을 해달라. 그래서 기간을 불치병 환자까지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육체적 고통, 약으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 우울증, 자폐증, 심지어는 알코올리즘 이런 생명이 고통받으면 죽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니까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돼가지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강요받거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너무 지금 빠르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온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인가? 야,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이러면 이게 지금도 가끔씩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 법안이 나왔을 때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 이런 부분보다는 그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돌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한다고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실이 시끌벅적합니다. 죽을지 상하든 나는 산다 이거야.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럼요. 화이팅! 화이팅! 평범한 일반 병동 같지만 사실 이곳은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연명 의료 없이 통증과 고통을 조절하는 완화 치료로 환자와 가족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잘생겨 보여 아니면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잘생겨 보여. 그러면 이상한 건데. 할머니하고 마주보고. 아, 수녀님이랑 마주보고. 그래 좋네. 서로 같이 운동하면. 이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을 정말 죽으러 가는 곳. 내가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이제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병동의 분위기가 뭐 침울하거나 조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엄마 잘 잤어요 어제? 그래요. 응? 얼른. 아이고 사람아. 엄마 나 화장실 좀 얼른 갔다 올게.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는 80살의 장묘자 할머니. 1년 전 연명 치료를 멈추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이곳에 내려오시기 전에 할머니를 위한 가족의 결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장해달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내 죽음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준비해왔고 완성할 수 있는가. 어떤 죽음이 존엄한 죽음인가 물어보면 다른 것보다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힘든 치료, 이 힘든 과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엄마에게 더 나은 공간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주는 게 보호자의 몫 아닐까?
순조롭게 받아들이자고 얘도 그런 식이거든요. 저도 죽는 게 두렵지는 않거든요. 죽는 건 운명이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소중한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생애 마지막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4명 가운데 3명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때론 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연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애 말 1년 동안 들어가는 의료비의 절반이 마지막 3개월에 집중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척수염 환자 이명식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도 조력사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서양과는 달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모두 언젠간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생의 마침표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PD수첩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